뭐 아니었지만 나는 참 어렸던 것 같아요.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. 근데 그래서 그냥 군대를 가버렸어요. 전 예, 그 이등병 때인가 이렇게 하고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네, 그 네.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. 예, 고참들이 네. 이렇게 이게 뭐랄까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. 왜? 왜일까? 내가 왜 떨어졌을까? 왜 연락을 안 해줬을까? 네. 그래서 그때 그 역할을 하셨던 분 보니까 아 근데 제가 봐도 잘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래 내가 부족한 거구나. 맨날 군대에서 내가 그 2년 동안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. 뭐 자칭만 하시고. 왜 떨어졌을까? 그게 벌써 지금 되어 있구나. 난 쓰레기야. 난 안 돼. 이게. 그게 10년이 지난 얘기인데 아, 그거는 근데 나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. 지금도. 아, 지금 보니까 뭐 잊을 수 없는 게 한두 가지.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. 네?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네. 잊을 수 없는 게. 한두 가지 아니네. 근데 아직도 우린 감독님한테 좀 섭섭하시죠? 아 무슨 소리예요, 감독님? 좋은 작품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. 영상 편지 한마디 또 해주세요. 아니 감독님, 저는 가슴 속에 아무것도 쌓인 게 없습니다. 좋은 작품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, 감독님. 아이, 어쨌든 뭐 드라마나 이쪽에서는 조금 실패를 겪었지만은 그래도 군대 가서 이제 빛을 보셨대요. 군대에서는 바로 캐스팅이 되셨다면서요. 대대장님한테. 대대장님이 군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넌 나가지 마라 그랬다면서요. 아... 야구? 노래 가지 않은 데서 첫 인정을 많이 받으셨네요. 바로 캐스팅이 되셨다. 나는 세상에서 저하고 제일 안 맞는 데가 군대라고 생각했는데 아... 네. 너는 군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너는 그냥 군인이래. 대대장님. 네. 아, 대대장님 그래서 너는 그냥 군인이야. 네가 있어야 네. 우리나라를 지키고. 네가. 근데 그때까지 이미 저는 이 연기가 이게 진짜 마음속에 쌓여서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인을 하라니. 아, 안 됩니다. 저 밖에 나와서 꼭 할 게 있습니다. 너는 군인이라고. 아, 아니 너 군인이 아니라 전 제대를 합니다. 6개월 있으면 제대한다고. 네. 아니라고 막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좀 관계가 조금 서먹해졌죠. 어허. 굉장히 친했는데. 아, 아쉽네요. 군인하셔서 잘하셨을 것 같은데. 네. 그때 퇴짜 맞으셔도 속상하셨던 대대장님께 네. 또! 영상 편지. 안 쓰면 또 아쉽잖아요. 네. 대대장님. 미안합니다. 원래 저는 군인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. 사실 저도 군인이 그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습니다. 사실 저는 군인을 했어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. 이 뭐 잘 이끌고 진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아무튼 그때 저를 그냥 쉽게 놔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. 행복합니다. 아니요, 군대에서 앞으로 인생을 이제 설계 좀 했을 거 아닙니까? 내가 네. 제대해서 나가면 뭐가 되겠다. 뭐 결론은 뭐였습니까? 군대에서의 결론은? 나가기만 해라. 내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아.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리고 내가 왜 군대 전에 왜 안 됐을까? 이유가 있으니까 분명히 안 됐을 거고 내가 뭐 노력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뭐 그 시대가 원하는 얼굴이 아니라든지 연기를 못하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연기를 못하고 뭘까 나 그 생각만 했어요. 그 생각만 하고 제대를 딱 했는데 제대하니까 벌써 나이가 27? 그럼 나이가 많은 편이었네요. 네, 근데 군대 생활 2년을 했으면 이 2년 동안 내가 거기서 군 생활한 게 사회 생활 한 내가 볼 때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. 얼굴이 삭더라고. 경험이나 이런 게 아니라? 네? 정말 재밌는 분이네요. 아니, 저는 뒤에 아 그런 경험이 쌓여서 제가 연기관으로 그러지 않은 얼굴이 삭더라고요. 아, 야, 굉장히 얼굴이 완전히 있으신 분이네. 얼굴이 좀 삭았어. 삭아요. 5년 후. 20대 네. 초반에 그 파릇파릇하고 고등학생 아이역 오디션을 봤던 그런 얼굴은 온데 갔다 없고 뭔가 이제 남자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남자가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? 그 전에는 남자 물론 남자지만 갔다 온 다음에는 그만큼 더 성숙해진 거. 일단 마인드가 틀리니까. 네네. 이제는 그 네, 뭐 제대하고 무슨 복귀작이 뭐였어요? 또 이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또 교육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. 아, 내 마침.
잊지 않고. 교육방송에서는 놓칠 않네. 연락이 와서 그때 이제 장보고 네, 역할을 하면.